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우리 국토부가 그 균형발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무부처로서의 국토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균형발전위원회도 좀 중요해 보여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물론 이게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의원 위원회로 지금 바뀌었죠? 안 아, 바뀌었습니다.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예. 예, 입법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 꼼수로 시행령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원래 균형발전위도 자치분권위원회도 다 법에 근거한 아, 깜빡했습니다. 예. 위원회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혹시 몇명 일하는지 아십니까? 직원요? 네. 원래 한 70명 일하다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기준으로 27명이랍니다. 아, 줄였습니까, 그렇게? 거의 일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30명 정도가 이 초과 근무 수당 신청하고 막 이랬었는데 3명 했습니다. 최근 3달 동안. 27분이 그냥 숨만 쉬고 계세요. 균형발전위원회 자체가 그냥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예. 이런 부분들 국무회의 하시면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심 가져주시기 파견 나가 있는 바라는 우리 국토부 직원 그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켜냈습니다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늘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들도 다른 예.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아예 안 돌아갑니다. 예, 그 부분을 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요청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균발이가 물론 이제 뭐 법은 막 산자부 법이고 뭐 기재부 역할도 크고 등등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일은 국토부에서 사실상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기획단에서의 역할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 다뤄야 될 실무와 이 협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장관 이 취임하신 때도 이 균발주 문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이야기도 좀 들으셔서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주변에 걱정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예, 사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일들이 집행되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냥 말로만 균발주 얘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토부 자체내로 우리 취임 그러니까 100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예. 거니까 틀로서는 프레임으로서는 이런 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년도 SOC 예산이나 뭐 예를 들면 생활의 SOC는 완전히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일하는 스킴, 실질적인 집행되는 어떤 예산 등등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 평가를 지금은 사실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장관님께서 뭔가 진짜 국토부 장관 재임 기간에 균형발전에 대한 큰 업적을 남기시려면 사실 이런 틀부터 새로 점검하고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뭐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따라서 이게 언제 시작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도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 사이 기간 앞으로 1년 또 놓으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레임과 실질적인 어떤 이 집행 내용들 정확하게 챙겨서 이게 진짜 이 원영 장관님 재임하는 기간 내내 균형발전은 다 돌았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발전이 범정부적으로, 범부처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토부가 선도 차량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그 용선 대표님, 예, 네, 그대로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카카오모빌리티 관련된 이 피해 보상 이 부분이 앞으로 이 플랫폼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서비스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이 피해 보상 관련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번에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혹시 이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 관련된 기존의 약관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없으니까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약관 내용,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예. 뭐 티든 뭐든 쭉 살펴보는데, 약관이 없어요. 서비스 중단에 대한 피해 보상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어요. 어디에도.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없을 수가 있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서비스 제공 계약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 내에 이 피해 보상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없죠? 예. 예. 원래 매뉴얼도 없고 약관으로 규정된 내용도 없고 원래 7,550원 이것만 보고 되게 황당했었는데 뭐 이게 다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완전한 피해 보상 특히나 뭐 저희 뭐 다른 의원님들은 택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예를 들면 대리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생계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법적 조력들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 만들어지는 이 보상의 규모나 내용과 그런 어떤 형식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해 신고 센터 접수 받는다는 거 이외에 사실은 뭘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대리 기사님들의 단체인 대리노조와 이미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단체랑도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럼 뭔가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를 하나 짜시는 건가요? 이번에 어떤 식의 피해 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당사자 피해자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과의 뭔가 좀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해서 실제로 어떤 그 완전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짜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하는 그런 틀을 잡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지금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왜 저희가 그 수집할 수 없는 사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냥 여기에서 단순한 피해 보상이나 보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나중에는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관 문제로 아니면 공정한 시장 질서 문제로 이런 것들을 아니면 또 회사 차원에서도 지금 뭐 일종의 이제 보험 같은 것들은 하나도 들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보니까 무슨 전자금융 관련된 거 한 1억 정도가 다인 것 같던데 실제로 이런 어떤 서비스 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회사도 나중에 그런 종류의 리스크를 해칭하려면 그런 어떤 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 피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짜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 소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에서 함께 논의하고 저는 사실은 정부도 이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뭐 그게 약관이든 계약 질서든 아니면 이 금융 방식의 해칭이든 이런 것들을 체계를 잡아야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다른 어떤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배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 카카오모빌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무를 혜택했다고 생각한 게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도 거의 한 150건 이상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배보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처리되고 회사에서도 한 게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수년간의 이 영업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그거를 뭐 약관이든 매뉴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의무를 해태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매뉴얼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된 사례들과 해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과 같은 사태는 저희도 처음 당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되게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게 꼭 화재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의 사고로라도 이 뭔가 서비스 중단이 이거 뭐 이틀 했어요? 3일 했어요? 서비스는 그렇게 막 한 달 두 달 간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의 사고를 미리 하지 못하고 매뉴얼도 없고 약관도 없고 아무 기준 대책 없이 지금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카카오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기본 없이 이 영업 활동을 해왔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KT 안현동 화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들 한 40만 원 이상 이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사례에도 보듯이 저희가 이번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보상의 금액이든 내용이든 형식이든 앞으로 풀어가지는 어떤 이 절차든 이런 부분들을 이번을 통해서 확실히 좀 정돈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이 피해 그룹들과 거버넌스 구조도 짜고 우리 정부와도 꼭 협력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원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우리 원장원님 비롯해서 이 모든 분들 국감 출신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존경하는 박상혜 의원님 그 질의에 그 장관님 답변 중에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몇 가지
좀 확인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요? 우리 장관님께서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 자회사 재취업하는 문제 가지고 이 악습이다, 이 악습 끊겠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아까 그 이 PT 자료에서도 이건 부당 거래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국토부 직원이었던 분들이 공공기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면 악습이고 국토부에서 하면 미풍양속인가 제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영리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 다르죠?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자회사 가는 거랑 국토부가 산하기관 가는 거랑 뭐가 다르죠? 오히려 공직자 윤리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상들은 물론 이제 거기도 공무원과 이 공직자로 되어 있긴 한데 공직자들은 사실은 범위가 훨씬 적어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포괄 범위가. 그러니까 그 취지도 사실은 비슷하고 그러면 오히려 국토부에서 산하기관 가는 걸 훨씬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예. 박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케이스 다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어져 오던 악습도 아니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창의적인 악습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7월이나 9월 달에 이 자료와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단호한 태도는 어디 가셨나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그런 업무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아니 업무에서 부적정한 게 공직자 윤리법을 정면으로 사실은 국가출동공단 이 부이사장의 케이스에는 위배된다라고 보여지는 공직자 윤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은 네. 취업 심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제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국토부부터 먼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영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현대판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국토부는 수두라고 나머지는 무슨 뭐 밑에 신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일들이 오히려 국토부에 대해서만 굉장히 정말 대충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 관련돼서도 아까 감사원 소상이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소상하게까지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포인트로 생각했던 건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감사원이 7,131명의 이 개인정보는 일단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를 코레일과 도로공사에 요청하잖아요. 또 요청해서 그 탑승 기록이나 뭐 하이패스 기록 같은 걸 받은 건데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7,131명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까? 그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추적을 저희가 이 전체 7,131명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일단은 공문 한 장을 미리 보내요. 자료 달라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몇 개 이렇게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요. 니네 직원들, 임직원들 개인정보 달라.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유선으로 전화해요. 우리 허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6번 감사원한테 그냥 전화받고 개인정보를 줬어요.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코레일이나 도로공사에 요청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는 뭐... 감사원의 명확합니다. 활동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 전화로 개인정보 달라고 하는 게 합당한가요? 그러니까 소상히 모르신다고 해서 이 요 사실관계 만약에 감사원...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저희들이 대응 조치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예. 그 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법 위반뿐만 아니라 몇 개 기관에서 얘기한 감사원의 규칙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감사원 규칙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규칙은 이 감사가 실시되는 중이 아니면 구두로 자료 요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할 수 있는 건 너무 이게 급해가지고 이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좀 복잡하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구두로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감사원 규칙에 돼 있대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지만 이런 어떤 공적 감사가 진행되는 건 분명히 이제 문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두로 특히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해서 7,1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획득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다른 기관에 온갖 정보를 다 취합해서 뭐 최근에 보니까 국세정보까지 취합했던 때 민간인 시절에 그래서 온갖 정보를 다 모아서 이 먼지 털기 감사를 하려고 시도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잘못이 아닙니까? 그 제가 상식으로나 아니면 제 업무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러면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 요구를 받으면 드리시겠습니까? 국토부 임직원에 대한 국토부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관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감사원에서 전화를 요청해요. 응할 의무가 있는지 저희가 아니면 응했을 경우에 없죠. 위법인지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응할 의무가 없죠. 아까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제가 어떤 그 이 지식적인 우리 근거가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이 원장관님의 원대한 꿈에 대해서 이 원대한 꿈을 정말 실행하시려면 정말 뭔가 소신껏 꼭, 말씀을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유도하실 맞죠. 때만 그 말씀을 하세요. 잘못은 잘못인 거죠. 아니 감사원이 아무리 무슨 뭐 아, 예전에 국정원도 원대한 뜻을 다른 그렇게 때도 좀. 보이게 하지는 않았죠. 솔직히 이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위법 행위죠. 네. 이게 구두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화해가지고. 네, 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네. 그러니까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위법을 묵인할 국토부 관료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는 네. 않았더라고요.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정부 부처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부도 참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건데. 공공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데들만 그냥 전화해갖고 개인정보 줘. 그 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다른 온갖 기관들한테 지금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이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겠다. 다 뒤지겠다. 라는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장관님께서 사실은 국토부 우리 관료들만 책임지고 계신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이 산하 소관기관 이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신데 이러한 부당한 다른 사정기관의 이 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굉장히 이제 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이 불법적인 감사는 우리는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야, 생각합니다. 위법이라면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위법이죠. 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이 경찰과 검찰도 옛날에 국정원도 그렇게 했나요? 약간 정말 그런 수준의 예전에 무슨 국정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